형님들 할래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형님들의 질문이 진짜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형님들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면서 굉장히 가슴이 웅장해지면서 손님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감동을 받아버렸습니다. 형님 일단 첫 번째로 질문을 많이 해주신 게 뭐냐면은 저한테 이제 최고 티어가 어디냐. 제가 옛날에는 BJ를 처음에 아니 이런 유튜브를 하기 전에 처음에는 제가 아무래도 티어를 높이 올려놔야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티어를 올리려고 굉장히 고군분투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미친 듯이 했는데 최고 찍어본 건 다이아 2 언저리 정도 찍어봤는데 더 이상은 좀 많이 해도 그다지 티어가 많이 오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저의 한계를 느껴버리고 그냥 약간 형님들에게 즐겜을 하는 척은 아니고요. 그냥 즐겜러의 느낌으로 형님들 그냥 롤을 재밌게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의 티어적 한계를 느껴버렸습니다. 이게 참 게임도 타고나는 거라서 저는 아무리 제가 갈고 닦아봐야 전 형님들 마스터 티어도 갈까 말까 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찍이 티어를 올리는 건 포기하고 다양한 구간에서 게임을 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형님들 약간 아주 이건 아주 불쾌한 질문인데 제가 모자를 좀 자주 쓴다 그래서 저를 아주 탈모맨으로 만들어버리신 지금 형님들이 있거든요. 너무 빡치기 때문에 각자 머리에 머리를 계속 공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태가 좋진 않지만 저는 솔직히 탈모는 아니에요, 형님들. 전 탈모가 아니고 굉장히 머리숱이 많은 진짜 남자 중에 남자입니다. 저의 직업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저는 휴학생이에요. 휴학생이고 저는 형님들이 믿지 않겠지만 저는 아주 역겨운 공돌이 출신입니다. 기계공학과를 재학 중에 있었고요. 학교를 근데 제 적성이랑 좀잘안 맞아서 제가 나름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기계공학과 가면은 취직 잘 된다고 하길래 그냥 갔는데 막상 가니까 저의 선택이 실패였다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되더라고요. 공부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제 여자친구 물어보셨는데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자들이 저를 약간 가만 놔두지 않 약간 이건 약간 좀 뇌절인 것 같고 여자친구는 굉장히 슬프지만 없어요. 없어서 좀 됐습니다. 좀 오래됐고요, 형님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길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키는 제가 형님들 키는 181cm가 181cm고요. 이걸 약간 얘기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몇 cm냐고 물어보시는 형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형님들의 이런 무례한 질문에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은 제가 형님들 몇 cm냐고 물어보시면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롤로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형님들 저는 아주 공격적인 폭딜러 스타일에 저는 센치는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전 만만한 녀석은 아닙니다. 좋아하는 정글 챔피언은 형님들 저는 약간 베인, 이즈리얼, 티모 이런 류의 멘탈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이 녀석한테 갱킹을 당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불쾌해지는 약간 제가 좀 변태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챔피언한테 당하면 진짜 기분이 더럽겠다 하는 그런 정글들 아주 좋아합니다. 어느 정도의 성능도 나오면서 아주 형님들 약을 팔면서 상대편의 기분까지 더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챔피언 아주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캠에 대한 저의 생각을 물어보셨는데, 근데 어느 제가 사실 제 영상을 저도 가끔씩 봐요.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걸 살짝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캠을 켜고 한번 해보고 끄고 해봤는데, 캠을 껐을 때 뭔가 저의 목소리에 좀더 집중이 되면서 제가 또 그때 한참 그 당시에 저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한테 목소리가 좋다고 해주시는 몇몇 형님들이 계셨어. 저의 목소리에 뽕에 약간 좀차 있었거든요. 이게 캠을 끄니까 오히려 목소리 더 집중이 되는 거예요. 전 그런 뽕에 차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뭐 제가 엄청 잘생긴 얼굴도 아니고 형님들은 뭐 약간 귀엽다 귀엽다 해주시는데 사실 제가 뭐 얼굴을 까가지고 그렇게 좋을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생각이에요. 뭐 그렇게 깊은 생각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투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허접한 말투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그런 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친구들이랑 있을 때랑 평소도 말투가 이렇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사실은 제가 평소에는 굉장히 점잖고 신사적인 말투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신사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친구들은 제 평소 말투도 비슷하대요. 굉장히 제가 흥분을 하면은 유튜브에서 하는 말투랑 거의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태어난 거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살아야죠, 형님들. 이게 형님들 Q&A를 너무 길게 하면은 텐션이 떨어지고 재미가 없거든요. 마지막 질문이거든요.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냥 앞으로는, 저는 사실 그냥 제가 되게 재밌게 하자는 주의라서 막 억지로 뭔가 구독자 수를 엄청나게 모으기 위해서 제가 하고 싶지도 않은 것들을 막 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 그렇게 크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 가는 대로 일단 갈 생각인데, 꼭 롤만 하는 것보다는 일단 뭐 다양한 컨텐츠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형님들, 저의 굉장한 허접한 Q&A 영상이 끝났는데 진짜 저한테 생각보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솔직히 감사드리고 다 형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저한테 댓글로 아주 얼굴이 썩은 고구마 같다고 말씀하신 지금 형님이 계셨거든요? 그건 정말 기분이 불쾌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썩은 고구마까지는 아니잖아요.